여행은 비행기를 꼭 타야 돼. 뭘 타고 가든 상관없어.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행은 비행기라고. 액시던트. 뭐가? 사고를 액시던트. 내가 뭘? 저 행복을 찾아 떠날게요. 오, 여러분도 뭐? 행복하세요. 사라리 사라리 났다. 청산에 사라리 났다. 얄리얄리야 흘렀어. 청산은 무슨 청산? 코로나 때문에 청산은커녕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수학여행도 취소되고 겨울방학인데 놀러도 가지도 못하고. 아 이게 뭐야. 벌써 와 있었네. 아 공부를 해볼까. 칼카나마 아라철리 수헬리베 붕탄질산 바로 공부지. 응? 문걸등 무슨 일 있어? 겨울방학인데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계속 공부만 하고 있잖아. 그건 나도 아는 건데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아 몰라.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너가 계속 그러면 어떡해. 나도 놀러 가고 싶잖아. 자 조용조용.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우중충해요? 아니 누구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디자인을 가르쳐주러 온 선생님이에요. 아 몰라요. 저 지금 공부할 기분 아니거든요. 완전 짜증나. 아 우울해. 야, 그래도 선생님 앞인데 그럼 어떡해. 아 몰라. 저런 그림 그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저는 오늘 그림을 가르쳐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여행을 가려고 왔는데요. 어? 여행이요? 여기서요? 갑자기요? 짐도 없이요? 네. 아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둘 그런 거 안 썼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디자인 사고와 함께라면 가능해요. 디자인 사고? 사고? 액시던트. 응? 네? 뭐가? 사고를 액시던트. 내가 뭘? 왜? 자, 우리 우선은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디자인 사고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저 집에 가서 캐리어에 짐 좀 챙겨 올게요. 저 지금 여행 가려면 캐리어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떠날 여행은 캐리어도 필요 없고 우선은 이 포스트잇으로 시작할 여행이에요. 어? 포스트잇으로 시작하는 여행? 저희한테 이렇게 계속 약하시면 안 돼요. 포스트잇으로 어떻게 여행을 가죠? 약을 팔다니. 선생님을 한번 믿고 일단 포스트잇을 받아보세요. 근데 여기다 뭘 적어야 돼요? 학생들이 가고 싶은 여행에 대해서 우선 적어볼 건데요. 가고 싶은 여행?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은 뭐든지 다 가고. 아, 뭐든지 다. 그리고 또 뭘 적어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행을 왜 가는지? 여행을 왜 갈까요, 우리는? 인생을 배우러 가요. 세상에. 역시 문과. 철학적인데? 존이 이즈 라이프, 라이프 이즈 존이. 네. 선생님은 예전에 갔던 장소에 또 가면 그때의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기억을 회상하기 위해서 또 여행을 가기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갔던 여행지 가서.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여행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가 수학여행 그렇죠. 갔거든요. 너무 네.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당일치기 여행, 배낭여행, 무전여행, 국내 여행 중 김해. 이제 고향에. 그렇구나. 여행은 비행기를 꼭 타야 돼. 해외여행이지. 저는 유럽여행 가고 싶어요. 유럽여행? 유럽여행?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여행은 비행기라고. 여행은 차는 맨날 타는 뭘 타고 가든 상관없어.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여행은 거야. 비행기 타고 가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여행을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가는 느낌을 느끼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여행 가는 영상을 봐요. 여행 가는 영상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지난번에 갔던 여행 사진을 돌아보면서 그때의 생각이 또 다시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여행으로 결과를 도출할지 한번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여서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 저희는 포스트잇 막 써서 여기 왜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본 이 모든 과정들이 디자인 사고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법을 생각하는 게 바로 디자인 사고 과정이에요. 디자인 사고. 그럼 근데 저희는 이제 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선생님? 자, 이제 디자인 사고를 다 거쳤으면은 네. 선생님이 준비한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라이트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음? 이 PVC 필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라이트 박스에 입체적으로 넣어 볼 건데, 우리가 이 종이에다가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이 필름을 겹쳐서 필름 위에다가 또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문과는 이탈리아를 가고 싶다고 했고, 네. 이과는 김해를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김해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가고 싶었던 그 장소에 대해서 두 장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그려줄 건데, 뒤에 장에는 그 장소의 배경이 될 만한 곳, 뭐 강이나 뭐 숲이나 구름, 달별 이런 배경을 요소들을 그려주면 되고, 앞에는 유명한 장소라든지 사람들을 그려도 좋아요. 그렇게 두 장으로 분리해서 그리게 되면 나중에 겹쳤을 때 한 장으로 보이겠죠. 자, 저는 뭐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5.5도 기울기 각도가 좀 기울어졌거든요. 아, 5.5도? 요거를 좀 제가 그 각도기가 있거든요. 5.5도가 아니면 다시 그리는 걸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네네네. 제가. 여러분들 이 피사의 사탑이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 사진 찍을 때 받쳐주고 있어서. 5.5도가 아니면 다시 그리는 걸로. 아... 이쪽을 재야 되는 건가 원래? 제일 좀 더. 잠깐만. 거의 5.5예요. 쟀어요. 6, 7. 이야. 이과는 어떤 첫 번째 두 번째를 둘 다 그려봤습니다. 이거 위에 깔릴 이게 나무고요. 네, 이게 처음 배경입니다. 처음 제가 배경에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김에 있는 천문대입니다. 천문대. 천문대고 여기가 돔 형식의 이 건물인데, 저의 이제 메인 테마는 여기 밤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유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미백으로 일단 여백으로 일단 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색칠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도전! 와, 이게 쉬운 게 아니네.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 저희 색칠 다 했어요. 네, 색칠은 끝난 것 같은데. 야, 둘 다 너무 잘했네요. 아니, 너무 대충 보시는 거 아닌가? 영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잘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둘 다 정말... 이건데, 이제 어렸을 때 써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글라스 데코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아웃라인을 먼저 따놓고 그 안을 메꾸는 게 훨씬 편해요. 다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다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잘 완성이 됐네요. 이거를 숨기면 그렇죠. 뒤에 이렇게. 네, 이렇게 저희가 공간감이 나타나도록 두 개의 레이어를 활용을 해봤는데, 네. 이제 가장 뒤에 올 레이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뒤에 레이어는 이 액자 속에 선생님이 도화지를 한 장씩 넣어놨어요. 네. 요거를 뒤집어서 이 액자를 꺼내 볼게요. 네. 이 가장 뒤쪽에 올 만한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별이 떨어지는 거라 검은 밤하늘에 밤하늘에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네, 좋아요. 문과 친구는? 저는 이게 봄, 여름이고요. 네. 요게 이제 가을, 겨울로. 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네, 계절별로 하려고. 네. 좋습니다. 와, 뭐 거의 아티스트. 네. 오, 새로운. 알려주지도 않은 기술을. 후추 뿌리는. 야. 밤하늘 같나요? 여기가 왜 애매할까요? 지금 별이 없어서 밤하늘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흰색으로 톡톡톡 터트려줘.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별 같나요? 응, 멋있어요. 괜찮나요? 네. 조금 말리면서 이제 네. 박스 조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액자의 뒷면에다가 케이스를 부착을 할 건데 네. 이 선이 액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홈을 조금 살짝 파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라이트가 이 박스 안에서 골고루 빛이 나려면은 이 와이어를 네, 사각형으로 둘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각형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네. 자, 이렇게 고생해서 라이트를 둘러봤는데 어때요? 멋있죠? 이제 여기다가 입체적으로 우리가 레이어를 한 레이어씩 깔아줄 건데요. 네. 입체감이 살려면 중간중간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폼폼이를 이 내 귀퉁이에다가 넣을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해서 작업해서 드릴게요. 네. 폼폼이를
레이어를 붙인 그 위에 네. 두 번째로 들어갈 레이어를 한번 깔아줄게요. 네. 번째 레이어.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구나. 그쵸, 이게 한땀한땀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작품을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 가고 싶은 유럽도 가고 싶고 고향인 김해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떤 거 같아요, 이제? 비록 뭐 김해를 직접 가진 않았지만 내가 김해에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새로 내가 거네. 기억하는 그 네, 고향의 네, 모습을 네.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또 유럽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어떤가요? 근데 피사의 탑을 제가 직접 그려다 보니까 이게 몇 층이고 또 몇 도로 기울어져 있고 하는 역사적인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도 하나 만들어봤었는데요. 오, 네. 궁금하다. 어떤 거 만드셨는지. 선생님은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네. 서울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가 보이는 풍경을 글라스 데코예요. 우와, 네. 너무 이쁜데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오, 행복을 찾아 떠날게요. 오, 여러분도 뭐? 행복하세요. 선생님! 저희 한장합수 보내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와, 바람처럼 사라지셨어. 나도 갔어. 가정통신문. 현장학습 1로라는데? 어디야?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여기 어디지? 여기 어떻게 가 그럼? 뭐야? 자리에서 폴짝 뛰세요? 순간이동 말하는 거야? 점프. 일단 하란 대로 한번 해보자. 구호도 없나? 뭐. 자 그럼 뭐. 뛰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야! DDP로 현장학습 오신다는 문과 1등? 저 좀 없어요. 사주시는 건가요?